안녕하십니까. 행복 저금하기입니다. 오늘 도착한 곳은 조금 멀리 왔어요. 충남. 아, 충남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어제 저녁에 늦게 도착을 해서, 야행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걸 너무 늦게 도착해서 못 봤고요. 그래서 그냥 자고 아침에 날씨가 좋길래 지금 우리가 차박한 곳에 지금 아침에 나와 봤는데 화장실도 아주 깨끗했고요. 밤에 아주 조용히 잘 잤어요. 이곳은 또 다시 오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될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곳인데요. 어딘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금강을 끼고 있는 강경. 강경 젓갈 유명하잖아요. 그곳이에요. 강경이에요. 짠, 하늘이 가을 하늘이다, 완전히. 무엇을 얼마나 더 지지함을 누리겠다고 바람바람 살아오는 사랑도 예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별 이런 사랑은 되고 아프다는 것은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젊은 날에는 이해 못한다거나 밤낮 아, 맛있겠다. 준비했어요. 아, 오늘도 우리 마님이 진수성찬을 차렸구만요. 진수가 성찬이 데리고 왔어요. 정성이 가득가득 진수하고 성찬이네요. 네, 진수가 성찬이 데리고 왔어요. 점심 때는 응. 맛집 찾아가서 또 식은 맛있게 뭐. 맛집을 찾아간다고. 예. 여기 왔으니까 여기 또 맛집을 찾았어. 좋구로. 인생 뭐 별도 있나? 자, 아로니아 가루. 예, 즐겁게 살면 되지. 맛있게 먹고. 맛은 있지? 응. 그거 아니야. 너무 맛있나? 아니, 바나나가 신의 한 수네. 오랜만에 커피 내리는 느낌이네. 지난주에 안 내렸더니. 무거운 커피 배달 왔어요.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커피 배달 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님이 서비스가 만점이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아, 오늘 아침에 입술이 아주 많이 들어갔네요. 원래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네. 아니, 당근 좋아요. 그래, 당근 좋아요. 그래도 안 물어봐 주세요. 아니, 안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주세요. 안 물어봐도 돼요. 기분 어때요? 아주 좋아. 에이씨. 오고 싶은 중, 곳 중에 한 곳이다 여기는, 그치? 진짜 더 오고 싶어. 처음으로 온 충남의 차박지. 저기도 자리 엄청 많네, 그치? 자, 아, 여기 자전거 길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구나. 자전거길 따라서.
해서 들어오면은 여기도, 야, 여기도 좋아. 그지? 저 안에 들어갔다. 어, 한번 들어가보자. 갔어요. 어, 요 밑엔 저기도 있다. 저거. 그치? 어. 야, 이게 지금 금강산이잖아, 그지? 아, 좋네. 뭐야? 아, 여기는 바닥을 참 예쁘게 해놨지 않았어? 그지? 어. 바닥에 잔디가 너무 예뻐.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 뭐야, 야간문이 엄청 많다는 거야. 야간문 엄청 많아. 정신 야간문이. 어, 야간문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아. 어, 엄청 많아, 엄청. 야. 야, 좋구나. 그치. 어, 이쪽에는 그 단점이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있던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그쪽에가. 정신이 야무야, 이거. 야무 완전히 막, 밭이야, 밭. 그렇잖아. 그래, 아, 맞아. 이게 완전히 야가, 이쪽 야가면 밭이야. 우와, 여기도 뭐. 오, 축구해도 되겠다. 오, 축구해도 되겠다. 아, 오. 그래. 와, 저 개 막 짖으면서 나온다. 아, 제발아, 제발아, 제발아. 어머머, 어머머, 얘들아. 아, 어머, 얘들아. 어머, 셋이 여기까지 넷. 어. 어머, 얘들아. 너네 누구니? 아, 개가 여기서 몇 마리 된다. 네 마리다, 네 마리. 똑같은 형제인데? 어, 어, 막 짖었더만. 저기 막 먹었던 거, 일단 막 먹었던 거 좀 해야 되죠. 저 어제 될 것도 있고 다. 걸어 다니는 것. 자전거가 가니까 일단 여기 자전거 길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또 오기 위해서. 멋진 거. 여기가 어제 그 강경 야행 그게 열렸던 데 거기지, 그지? 문화의 거리네, 여기가. 강경 맛집. 우리는 2층이야? 오케이. 맛있겠지? 계속 듣고 있지, 나 안 먹을 거야. 조금만 덜어줘. 어, 게 엄청 터지겠어. 아, 이게 검은깨 칼국수, 콩국수야? 오케이. 이 많은 가게들 다 젓갈 가게, 다 젓갈 가게. 와. 우리 새우젓 좀 보려고요. 뭐 김치 하는데도 넣고 집에서 막 먹을 거야. 네.
안에 있어요? 오, 새우젓 수성실이 따로 있나 봐요? 네, 네. 오. 오. 어머, 시원해. 오, 시원해. 네.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제일 무난한 게 그런 것 같다. 이제 먹기도 하고. 네네네. 네. 아, 네네. 이런 거는 키로 2만 원씩이고. 아, 그럼 이거 2만 원어치 주세요. 1kg만 담아드릴까요? 네네. 예, 1kg. 아, 네네. 새우젓은 다 수성실에서 판매를 해서 저희 집은? 네. 여기 2만 원. 야. 변경까지 왔으니 하나 사가져가야지. 오셨나봐요. 예. 여기 야행 먹은 걸로 오신 거예요? 아, 어제 저녁에 늦게 와갖고 야행 끝났더라고요. 10시에 끝나. 지금 뭐 이렇게 야행 하는 게 여기 중림선이랑 해가지고 도락구 그쪽이나 공여봉 그쪽 빼고는 저희가 반경이 딱 그 땅덩어리가 딱 그만큼이라 이상. 뭐 좀 천천히 가면 되면 여기는 구여가 금강이에요. 네. 한 20분 가거든요. 네. 구여 가면 이제 금강지도 있고 그런 거 같던 게. 아, 금강지. 거기도 볼만해요. 아. 7월달에 오셨으면 막 그 꽃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죠. 멋있는데. 예. 네. 배롱나무 꽃이 그냥. 저 배롱나무 꽃이. 여름을 말해주는데 날씨는 가을이야 지금. 다음에 또 올게. 안녕.